비주얼. 어, 맛있겠다. 밥 비벼 먹으면. 아, 저 비주얼. 아, 그래. 조각낙지가 이렇게 먹었거든. 비벼서. 아니, 이 시간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? 아, 너무한다. 그죠? 아, 미치겠다. 아, 저 맛있는, 저 매콤하면서도 좀. 미쳤어? 미안. 아, 미치겠다. 이거를 이렇게 얹어가지고. 오, 친구. 아, 미치겠다. 말 그래. 아우, 아니, 아니. 저렇게 먹으면 술을 못 먹어. 이거 고문이에요, 고문. 어, 맛있겠다. 아, 이거 오는데. 이거 심각하다, 아줌마. 매운 건 없어요. 아, 빨그레지네. 여행, 여행 마무리. 맛있어. 저거. 그니까. 저거. 야, 끝나고 딱 한 시간 모실래? 막걸리? 막걸리 괜찮은데? 녹화 좀 늦게 끝났다고 여기 대진이. 아, 나 진짜 맛있게 이건,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이건. 아, 마지막까지 너무 신나. 우리가 배를 채우려고 먹는 밥은 집에서 매일 그렇게 먹기 때문에 나와서는 분위기를 먹고 싶은 거고 맞아. 그렇게 하고 싶은 건데 그거를 막 사람들은 뭐 아줌마들 아침에 학교 보내 애들 학교 보내놓고 막 어? 막 브런치 카페 가서 막 그러고 있다고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야. 근데 그 순간이 나한테는 너무너무 휴식인 시간인 거고 그렇게 즐길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있는데 너무 그게 좀 나는 그런 것 같아. 뭔지 알 것 같아. 그거를 약간 자체가...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었죠. 그렇죠. 뭐 브런치 먹어 뭐 이러면서.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애를 키우는 것도 대단하지만 오롯이 애만 키우는 것도 정말 대단해. 그게 제일 대단해 나는. 애 둘, 아들 둘, 셋 막. 요즘에 여자 혼자서 애만 데리고 나온 사람 보면 가서 막 들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요. 맞아.